이제부터 상속주택은 종부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함정이 숨어 있죠. 주택수에서만 제외될 뿐 종부세는 내야 된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종부세 관련 내용입니다. 지난 2월 15일 날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가 됐습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됐고요. 개정된 내용은 상속주택의 경우에 종부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제외시켜주겠다라는 건데 그 일정 기간은 구분되어 있죠. 첫 번째, 만약 해당 상속주택이 수도권 및 광역시나 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있다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그리고 그 밖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이때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까지는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주겠다. 언제? 종부세 계산할 때만. 혹시 다른 세금 계산할 때 빼준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종부세 계산할 때만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준다. 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종부세 계산할 때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주는 거니까 당연히 종부세가 안 나오겠지. 그 상속주택은 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상속주택은 종부세 계산할 때 단순하게 주택수에서만 제외가 될 뿐이지 그 상속주택의 공시가격은 종부세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 합산이 됩니다. 즉 종부세 과세 대상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심지어 일부 기사를 보면 이제 기자분들이 기사를 쓸 때 거기에도 상속주택은 종부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니까 종부세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기사 쓰시더라고요. 그거는 잘못된 기사입니다. 제가 어느 기사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걸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납세 의무자 어느 한 사람이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A와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B, 이 주택 B는 상속받은 주택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상속주택 B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의 주택인 거죠. 만약 이때 이 납세 의무자의 종부세를 계산해보면 먼저 과세 표준을 구해야 되는데 과세 표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세금에서는 반드시 과세 표준이 있거든요. 그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게 바로 세금이니까. 근데 이 종부세에서 과세표준은 이 납세 의무자의 경우에 주택 A의 공시가격과 그리고 상속받은 주택 B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거기에서 다주택자니까 6억을 공제하고 거기서 산출된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과세표준인데 참고로 2022년 올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10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출된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그게 바로 종합부동산 세액이 되는데 여기서 또 세율을 주의하셔야죠. 세율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되어 있냐면 납세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을 다르게 적용을 하죠. 제가 표를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표를 보시면 이제 종부세법 제9조에 나와 있는 세율 및 세액의 기준에 따른 세율표입니다. 법에서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서 과세 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2주택 이하라면 물론 여기에서 2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두 개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그 외에 2주택 이하라면 과세 표준 구간별로 최소 0.6%에서 최대 3.0% 세율을 적용하는 거고요. 만약 3주택 이상이거나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에 두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일반 세율이 아닌 거기에 추가 세율이 적용돼서 우리가 중과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과세 표준 구간별로 최소 1.2%에서 최대 6.0%, 일반 세율의 두 배 가까운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서 이 납세 의무자의 경우에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할 때 그 세율을 곱할 때 과연 몇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래서 일반 세율을 적용할 거냐 추가 세율을 적용할 거냐 이걸 따질 때 상속받은 비주택은 제외시켜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 A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최소 0.6%에서 최대 3.0% 과세 표준 구간별로 그 일반 세율을 적용해서 종부세를 계산한다라는 거죠. 핵심은 그겁니다. 이렇게 상속받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종부세 계산할 때 주택세에서 제외가 되는 일정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세율을 적용할 때 납세 의무자가 몇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느냐,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거냐 추가 세율을 적용받을 거냐 이렇게 주택 수를 따질 때 거기에서만 제외가 된다는 거지 과세 표준에는 합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것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이 내용을 놓쳐서 내가 주택을 두 개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상속받은 주택이네, 그리고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종부세 계산할 때 그 요건을 갖췄네, 그러면 상속주택은 주택에서 빠지니까 내가 내는 종부세는 그냥 주택 A 이것만 생각하면 돼 라고 했다가 나중에 비주택까지 공시가격이 합산돼서 종부세가 나오면 놀랄 수 있거든요. 반드시 이 부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제 이게 왜 그런지 이게 또 궁금하실 거잖아요. 아니 주택수에서 빠지면 당연히 종부세 계산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텐데 왜 그런지 제가 법 조문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부세법 제8조를 보실 텐데요. 제8조가 바로 과세 표준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 조항입니다. 1항을 보시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가 앞서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그 내용이 그대로 나열되어 있죠. 그리고 이 항을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 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과세 표준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것, 과세 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주택들을 2항에 나열해 놓고 있는데 그 2항 각 호 어디를 보더라도 상속 주택의 경우 합산 대상 주택에서 제외시켜 준다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상속 주택의 경우도 과세 표준에는 그 해당 상속 주택의 공시 가격은 합산이 된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법이 바뀌었다는데 뭐가 바뀐 거냐? 예, 그거는 종부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된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주택수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 거죠. 이번 2월 15일 날 공포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제4조의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자산세액의 계산,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3항을 보시면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3호를 보시면 다음 각목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고, 남목을 보시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상속 개시일로부터 다음에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각 구분을 나열했습니다. 첫 번째는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2년 이내일 것이고요. 그 밖에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3년 이내인데, 첫 번째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에서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읍면지역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읍면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한 지역들은 2년이 아니고 3년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율을 적용할 때 과연 납세의무자가 몇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 주택수에 따라서 일반 세율 적용인지 추가 세율 적용인지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만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이지 그보다 먼저 계산되는 과세표준에서는 반드시 상속주택도 합산이 된다.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것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이런 기사들을 보면 이렇게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주면서 어찌 보면 정부에서 정말 일반 국민들에게 종부세 부담을 진짜 확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어 라고 표현할지 몰라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물론 이제 세율 자체가 추가 세율에서 이게 상속주택이 주택수에서 빠져서 단일 세율이 되면서 종부세가 줄 수는 있겠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종부세 세율이 추가 세율로 바뀌기 전에 냈던 구역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크게 부담을 줄여주는 건 사실 또 아니에요. 근데 마치 뭐 이렇게 대대적으로 주택수에서 빼줄게 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야 그러면 상속주택은 정말 종부세 안 내나 봐 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런 개정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여러분께서는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만약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주택 중에 상속주택이 있으시다면 종부세를 계산해 볼 때 해당 상속주택을 언제 상속받았는지 그리고 그 주택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체크하셔서 지역에 따라서 상속받은 지 2년 또는 3년 이내에 해당이 되신다면 종부세 계산할 때 세율 적용 시에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지만 과세 표준에는 합산이 된다는 것, 즉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 상속주택이라 하더라도 이 점 참고하셔서 보유 전략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